어젯밤 충북 청주에 있는 스티로폼 공장에서 큰 불이 나 건물 세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른 데서도 위험한 화재 사고가 이어져서 숨진 사람도 있었는데 겨울엔 무엇보다도 정말 불조심해야 합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남주현 기자가 묶었습니다. 공장을 집어삼킨 시뻘건 불길이 여기저기서 치솟습니다. 어젯밤 9시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에 있는 스티로폼 제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삽시간에 번진 불은 5,000제곱미터 규모의 공장 2개 동과 창고를 모두 태우고 2시간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에 불에 잘 타는 물건이 많아 불길을 잡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 있는 가정집에 불이 나 50대 아버지가 숨지고 9살 아들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불이 나기 전 숨진 50대 남성이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고 방화 여부를 수사 중입니다. 어젯밤 11시쯤엔 경북 영천의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70대 노부부가 숨졌습니다. 남편은 불길을 피하려다 창밖으로 떨어져 숨졌고 부인은 집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동구에 있는 한 식당 주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손님 2명과 종업원 18살 김모 군이 연기를 마셔 근처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엔 울산 남구에 있는 음식점에 불이 나 식당 종업원 25살 최모 씨가 다쳤고 손님 등 7명이 대피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